안녕하십니까. 2021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과목 물류관련 법규의 경제적인 마무리를 도와드리러 나온 한국미래물연구소 박준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얼굴 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물러나겠습니다. 7개 법률이 있죠, 그죠? 7개 법률에서 총칙부터 벌칙까지 7개, 8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조사와 계획, 뭐 시책, 사업들, 협회 위원회, 그다음에 보칙 벌칙까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걸 이제 병렬적으로 법률별로 좀 중복되는 부분들하고 그 안에서의 작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중에서 두 개 정도만 조사 계획 수립 부분하고 법률상의 사업들만 오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30분 아마 빠듯할 거예요. 계획의 수립부터 보도록 합시다. 조사와 기본 계획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요. 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들은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죠. 시험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따라서 시행 계획이 매년 수립되게 됩니다. 이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를 가져요. 의견 청취부터, 이건 의견 청취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공통적으로 협의, 심의, 수립, 고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요 체계대로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각 계획들의 세부 내용들을. 그러면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현황조사부터, 국가물류현황조사부터 봅시다. 국가물류현황조사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도 있어요. 이 조사는 보통은 국가물류현황조사는 관계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국장하고 회장이 조사권자가 돼서 시행을 하게 돼요. 지역물류현황조사는 시도지사가 조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자체는 전문기관한테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명칭들을 다 줄여서 부를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뭐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장, 산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뭐 관중장, 그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장을 관행장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현황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국장회장이 공동으로 조사권자가 되는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한 지침은 국장 혼자서 관중장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르죠? 관행장하고 관중장하고 다르죠?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 결과를 국장이랑 회장이 보고를 받고 그 보고된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라든지 시도지사가 세웠던 계획이나 법령 중에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치우쳐서 뭔가 계획된 바가 있더라 이러면 국장, 회장이 관중장하고 시도지사한테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관중장 시도지사 입장에서 그런 아무 그 편파적이거나 그런 거 없는데요, 이의가 있으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한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국가물류기본계획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립권자는 국가물류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장하고 회장이 돼요.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되고요. 수립주기는 둘 다 동일합니다. 5년 주기로 10년짜리 계획을, 그러니까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해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계획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국가물류정보화 사업, 그 다음에 물류시스템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물류표준화와 공동화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물류 보안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환경 물류에 대한 내용들, 요렇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지역 물류 기본 계획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물류 시스템 효율화와 관련돼서 공동화 부분은 동일하죠. 공동화 부분은 동일한데, 이 지역 물류 기본 계획에서는 정보화를 다뤄요. 기본 계획에서는 표준화를 다뤄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본 계획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보화 사업에 관한 내용만 다룬다는 거. 다음은 이제 국가물류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랑 지역물류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비교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은, 수립관자 밑에 하위에 있는 관중장부터 시도지사 기업단체 이렇게 됐고요. 지역물류 기본 계획은 시도지사 밑에 있거나 수평적으로, 인접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기업단체 이렇게 됐고요. 뭐 의견 청취나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시도지사랑 많이 하거든요. 얘는 이제 포괄적인 모든 물류 관련 법의 베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협의 단계부터 관중장이랑 시도지사가 다 포함이 돼요. 지역 쪽은 자기 밑에 있는 인접 시도지사. 시민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되고 지역에서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요. 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고시를 하죠. 보통 큰 계획은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이 짜져야 되기 때문에,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협의자였던 관중장이랑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겠죠.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작성을 하게 되면 거꾸로 상위에 있는 국장회장, 그 다음에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했었던 인접시도지사나 관할 시구청장과 구청장에게 이제 통지하게 됩니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이제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연도별, 그죠?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역물류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죠. 연도별 시행계획이 똑같이 있는데 뭐 왼쪽에 있는 논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한 수준만 낮춰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년 수립된다. 협의는 관중장 시도지사 똑같고요. 국가물류정책심의회 똑같고요.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하고 당연연도 시행계획 제출은 관행장이 매년 2월 말까지 국장회장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매년 2월 말이 되면 전년도 추진 실적하고 그 당해 년도 시행 계획을 같이 제출하게 된다. 2월 말까지. 다음에 이제 국가물류 기본계획에서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우선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게 작성해야 된다. 근데 다른 법에 물류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이 계획이 우선으로 한다. 그 내용 정도. 다음은 이제 물류시설법. 시설법에서 조사는 물류시설 조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조사권자. 이쪽은 국장이에요, 국장. 그리고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국장 되고요. 수립주기는 5년 단위로, 5년짜리를 짜는 거죠. 5년 단위로 5년짜리를. 뒤에 나오는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라든지 휴게소 종합 계획도 동일하게 5년짜리, 5년마다 계획하게 됩니다. 계획의 내용에는 물류시설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거점이에요. 근데 거점인데, 최종적으로 공동화를 지향하게 하겠죠. 모든 기업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링크, 노드, 모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물류 시스템 짠다고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공동화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을 큰 틀을 짜기 때문에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서는 이 물류시설의 공동화 부분들, 그다음에 이 공동화 시설의 운송 수단들이 오잖아요. 연계 수송망 구축에 대한 사항도 따르고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들도 다룬다.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는 시도지사랑 보통 해요. 시도지사한테 하고, 협의는 관중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심의는, 이쪽은 물류시설법이니까,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디다가 관보에 고시를 한다. 그리고 해당 계획의 어떤 변경 요청 사항들은 협의자가 보통 수립관자한테 해요. 관중장이 국장한테 하는 형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이제 휴게소 종합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수립관자는 국장이고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휴게소 이 내용 자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해요. 수립 절차 봅시다. 보통 공동적인 이익이 중요하니까. 의견 청취 보통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하고 협의는 관중장한테. 그 다음에 자료 요청, 협조 요청하고 계획 수립하고 역시나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이 종합계획의 변경 요청은 이쪽은 휴게소를 건설하는 시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업자. 그 시행업자가 보통 수립관자한테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국장한테 하는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제 유통산업 실태 조사라는 게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의 주관장은 산장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단 산장. 조사 유형은 3년마다 하는 정기 조사가 있고요. 3년마다 하는 정기 조사가 있고요. 숫자 좋아하죠. 시험 문제에서. 수시조사는 특정 업태,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사 범위는 뭐 다음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요. 물류 시스템과 관련된, 물류 시스템 효율화와 관련된 이런 세계 사항들도 조사 내용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부터 살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계는 기본계획 세우고 시행계획이 세워지죠. 매년 하는. 전체적인 게 있고 지역별로 하는 시행계획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통은 수립권자가, 유통 쪽은 수립권자가 누구라고요? 산장이에요. 산장. 몇 년마다 한다?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5년마다. 그죠? 계획의 내용에는 지역별, 종류별, 유통에 관련된 발전 방안들, 유통 기능의 효율화 고도화, 상거래 질서, 그 다음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역시나 수립 절차가 중요하겠죠. 공통적인 부분들. 자료 제출 요청은 수립권자인 산장이 관중장한테, 그죠? 관중장한테 하죠. 보통 앞에서 의견 청취 누구한테 많이 했었어요? 시도지사한테 했잖아요. 그죠? 시도지사. 근데 여기서는 그 의견 청취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청취라는 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청을 관중장한테 하고 협의도 관중장하고 하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산장이 시도지사한테 알려줍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고시를 하게 되죠.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매년 하는 시행 계획이 실어진다. 마찬가지로 산장이 하고 매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료 제출 요청 내용은 똑같다. 근데 매년 3월 말까지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 전년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그죠? 그러니까 2월 말이 되면 전년도 실적을 2월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협의 마찬가지로 관중장하고 하고. 고시는 산장이 시도지사한테, 이걸 가지고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짜거든요. 그래서 산장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내용들을 시도지사한테 알려줘요. 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관자는 누구니까?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니까. 이제는 의견 청취는 하위 단계 장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라서 지역별 시행계획 제고 시행한다. 개선조치 요청사항은 협의권자, 그죠? 협의권자, 관중장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하게 된다. 이것도 뭐 시행계획 수립한 것들이 뭐 편파적이거나 뭐 위배되거나 그럴 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획과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 지어봤어요. 물류 관련 사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물류 관련 사업들, 공통적인 부분들, 법령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한 것 같아요. 사업들의 시작, 그게 경영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효력 변경, 변경 사항들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효력 소멸하는 거.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영 요건 쪽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들이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허가나 등록의 기준이라든지 결격 사유는 무엇이냐, 이거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 변경 사항을, 허가나 등록할 때처럼 똑같이 변경 등록,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나 등록 안 받고 신고만으로도 괜찮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승계 부분이 있죠. 사업을 잘 운영을 하다가, 다른 기업한테 양도 양수를 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뭐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고국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효력 소멸들, 휴폐업과 취소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청문이라는 부분들은 취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청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취소라는 게 정말 크리티컬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청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취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상대적 취소 사항이 있고 절대적으로 이 건은 반드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다음과 같은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뭐할 경우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다한 번에 그냥 아웃이에요. 절대적 취소. 아니면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최초에 등록할 때에 등록 결격 사항 네, 해당하는 수준으로 변화가 있었을 경우. 이제 더 이상은, 등록 가능한 상태의 회사가 아닐 경우, 결격 사유가, 해당할 경우, 취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할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벌 받는 도중에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절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 중에서도 예외 사항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얘는 또 특이하게 상대적인 취소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법들로 가볼까요,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 주선업이 나와요. 얘는 이제 등록사업이에요, 등록사업. 처음에 이제 국제 물류 주선업 포워더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 포워더의 명의로 다른 물류 회사의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출입 화물의 처리를 주선하는 사업을 이제 국제 물류 주선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타인, 자기, 타인 요 세트로 골라내는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승계, 효력 소멸 봅시다. 등록은 국장령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기억을 잘 하세요. 이거 회사잖아요. 해당 지역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해당 지역한테. 영리사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장까지 나서지 않아요. 국장령을 따르긴 하지만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라는 거. 자본금은 법인일 경우에는 3억이면 괜찮은데, 뭐 개인과 같은 이제 비번일 경우에는 6억 원 있어요. 그리고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화주들의 물건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정도의 보증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을 제외하고. 다음은 어떤 거냐?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컨테이너 장치장 소유. 컨테이너 장치장 소유하고 있으면 10억 원은 충분히 더 있죠, 그죠?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이라든지 화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똑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화주한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등록 기준 신고 의무. 얘는 한번 등록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3년마다 60일 이내에 등록 기준, 최초의 등록을 했을 때처럼 거기에 부합하는 신고서에 내가 여전히 이 다음과 같은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똑같이. 몇 년마다? 3년마다. 등록할 때 결격 사유. 공통적으로 많이 나와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안정 후견인은 안 된다. 이거 구분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 능력이 없는 거고, 피한정은 일부 능력이 남아있으나 마나한 그 정도 수준을 피한정 후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파산자나 미성년자는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금고, 실형 뭐 이런 거 집행이 종료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거 공통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공통이에요. 예외가 한 게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안 된다. 등록 결격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거나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결격 사유에 위에서 얘기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은 사업의 승계 부분들. 승계할 때도 등록할 때 시도지사한테 했잖아요. 시도지사한테 이 사업 승계 부분들은 등록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돼요. 어차피 그 일을 연속해서 계속 하겠다라는 거 아니죠?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고를 받아요. 합병을 하려 했다는 법인 합병 신고서를, 권리 의무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30일. 그런 것들 기억을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가 관장을 하잖아요. 이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짓을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상대적 취소라는 거죠. 6개월 이내에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앞서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이거 절대적으로 안 돼. 취소돼요. 절대적 취소. 그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얘도 절대적 취소. 근데 이게 이제 뭐 임원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 경우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들 바꿀 경우 개임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상화하면 봐줘요. 그 부분들. 기타 자본금 등록 기준이라든지 등록증 화물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증을 뭐 다른 회사한테 대여해 준다든지 등록 기준 신고 의무 3년마다 매년 갱신해서 요 기준에 부합하는지 봐야 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하거나 거짓을 신고할 경우 이렇게 되고요. 물류시설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류터미널 사업이 있어요. 물류터미널 사업. 보통은 기본적으로 집하, 하여, 분류, 포장, 보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별도로 이 그 터미널 사업의 증진을 위해서 가공이나 조립, 그죠? 가공 조립과 같은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도 해요. 통관 부분들 포함하고요. 여기도 보면 가공 조립 시설 나오죠. 근데 이제 전체 바닥 면적 합계의 4분의 1이어야 돼. 4분의 1 이하여야만 물류 터미널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물류 터미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판매 시설이나 제조 시설 같은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별도로 허락할 때는 전체 물류 터미널 면적 중에서 4분의 1 이하로만 이 시설들의 면적을 차지해야 된다. 물류터미널 사업에는 이제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하고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이 있는데 복합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공사 시행 인가는 얘는 국장이에요. 근데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쬐끈한 거기 때문에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시도지사.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 승계 효력 소멸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국장한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 기준은 뭐 다른 교통수단하고 쉽게 연계되는 철도망 이런 거 연결되는 데여야 되죠.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복해서 계속 많이 나와요. 33,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기타 주차장, 화물 취급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요. 변경 등록일 경우에 변경 등록을 언제 꼭 해야 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 앞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전체 시설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중대한 변경인 거고요. 그 미만은 경미한 변경이라 얘는 신고로 할 때가 있어. 신고로 대부분 많이 하죠. 경미할 때. 밑에 나오죠. 변경 횟수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통산을 해서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 이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 변경, 설비 변경, 이런 것들. 주어진, 뭐, 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공 안에 구조나 설비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주사업소가 아닌 영업소죠. 그죠? 터미널 사업의 영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영업소의 명칭이나 위치 변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변경 요구 안 하고 신고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에는 뭐 도로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소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자력공사 이런 공공기관 명칭 나오면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라든지 민상법에 법인도 된다. 보통 얘네들은 조금 느슨하게 해주고요. 얘는 빡빡하게 하죠. 얘는. 등록 결격 사유.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2년. 똑같죠? 취소된 후 2년. 그 다음에, 등록자 법인인데 임원 중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파산자. 그죠? 여긴 누가 없어요. 피안정 후견인이랑 미성년자는 제외되어 있죠. 이런 거 이제 빼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벌 받은 지 2년이 안 지난 날. 그 다음에 유예기간에 있는 거, 이거 다 공통이죠. 요런 거는 계속 공통이에요. 근데 이쪽 항목, 이쪽 항목이 바뀌니까 요 항목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물류터미널 사업에서 과징금,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이거는 앞에 국제물류 주선업도 마찬가지예요. 1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터미널 사업자나 주선업자들은 화주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사업을 정지하면 손해를 많이 보죠, 걔네들. 계속 연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그래서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돈으로 벌을 받는 거죠. 징수권자 누구한테 받겠어요? 이 과징금은 다 시도지사예요.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 시도지사한테 받아요, 시도지사. 징수권자는 시도지사. 물류터미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보통은 뭐 판매시설이나 제조시설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시행할 때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 제조시설이나 판매시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복합일 경우에는 두 개 다 되는데 일반 물류터미널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제조나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화물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일반은. 공사 시행 변경 인가 준수 시상. 요 제조나 판매 시설이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4분의 1 미만. 그죠?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이 변경 인가 시에 협의. 협의는 복합물류 터미널 경우에는 국장이 관중장이랑 시도지사랑 하고요. 일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 부청장이 나가게. 시민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네. 일반일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터미널을 등록을 하는데요. 변경할 때 어떻게 된다? 이러한 공사시행 변경은 인가를 받는다. 인가를. 인가 받는 거.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터미널 안에 이런 판매시설이나 제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산업단지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라든지 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협의랑 심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사업의 승계. 신고자는 양수인, 존속법인, 합병 설립 법인들이 되겠죠. 이들이 이제 국장한테 관리권자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합병 계약을 맺고 맡게 되면 그 권리 의무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국장을 주선업은 며칠이었어요? 똑같이 30일이죠? 30일인데 누구한테 제출해요? 얘는? 시도지사한테. 사업 승계하면 이제 통지를 하게 된다. 누가? 국장이. 국장한테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죠? 국장이 신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이거
요청한 사람한테 법인 합병 신고서를 낸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주죠. 신고서류 됐다, 안 됐다, 뭐 지연이 된다면 언제까지 지연될 거다. 그런 걸 통지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10일이 지나도 국장이 통지를 안 해주면 그 다음날 신고된 걸로 봐줘. 그 다음날. 신고 시리의 의제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 기한 내에 어떤 가타부타를 얘기를 안 해주면 그 다음날, 10일 지난 11일 날 신고 수리된 걸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휴폐업. 휴업해야 되거나 폐업해야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업을 할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것도 동일해요. 6개월도 계속 반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등록의 취소. 여기서는 이제 절대적 취소 사항만 명기했는데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죠. 거짓 부정. 결격 사유. 다 등록증 빌려주거나 사업 등록증을 대여할 때. 그다음에 벌 받고 있는 중에 영업할 때. 이런 것들. 다음은 물류 시설법에서 다루는 물류 창고. 물류 창고업의 의미죠. 그죠? 제외사항은 자전거 주차장에 보관하는 것들, 그다음에 철도역에 철도 소화물 보관하는 것들,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들, 얘네들은 물류 창고업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창고업에는 시설 내 내진 설계 기준을 갖추고 국장이 이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창고업의 등록 승계 효력 설명 봅시다. 이 사업도 무슨 사업이에요? 등록 사업이에요, 등록 사업. 물 창고업도. 그래서 시설이나 장소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적 같은 경우에는 장소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4,500제곱미터 이상. 보관 시설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얘는 국장 뿐만이 아니라 국장 회장한테. 국장, 회장한테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륙에는 국장 위준 거고요. 해안 지방은 회장 위준 거예요. 변경 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변경할 경우. 앞으로 이것도 계속 나오죠. 이거 항상 따라 나오죠. 100분의 10, 10분의 1 이상의 증감은 크리티컬한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류 창고업자의 성명이라든지 법인이면 대표자 성명, 그다음에 기업의 상호 변경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물류 창고의 소재지가 주소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크리티컬한 거. 요거는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물류 창고업에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 창고 등록이 이 물류 시설법에서만 등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세법이라든지 다른 식품 관련된 법들에서도 창고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해당 법에서 뭐 보세 창고로 등록을 했거나 유독물 보관 취급 제한 물질 보관 창고로 등록을 했거나 식품 보조업 중에서 뭐 축산물, 수산물, 식품 냉동 냉장 이쪽으로 등록이 되면 이 물류 시설법에 창고로 등록한 걸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뭐 허가 등록 신고됐던 이런 법에 의해서 허가 등록 신고 변경 허가 등록 신고된 것들을 물류시설법에서의 창고 등록이라든지 변경 등록된 걸로 봐준다라는 거죠.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얘가 제일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허가사업인데 이쪽에 허가를 받으면 밑에 거 사업할 수 있어요. 얘가 제일 포괄적이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를 받으면 밑에 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이랑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허가사항이죠. 자, 개념을 보시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물은, 화물의 기준은 20kg 이상, 4만 제곱미터 이상, 어쨌든 사람하고 같이 태우기 힘든 화물을 화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배념 화물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요.
차고지에 설치, 차고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내용 어디 나오냐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승계 소득 소멸하다가 나와요. 이쪽은 운송사업은 허가사업이다. 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면 이것도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 일반 화물 운송자동차는 운송사업은 20대 이상 갖춰야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은 한 대. 허가 절차는 허가 받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요. 관할 관청은 법정 제출 서류 구비해서 제출이 됐는지 심사를 한 이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첨부 서류랑 뭐 증차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것만 확인한 다음에 예비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요. 왜냐면 예비허가증으로 영업을 미리 해두라고 할 수 있게끔, 그죠? 관할관청은 예비허가증 발급한 후로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허가증을 발급해줘야 되고 협회에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할 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관할관청은 그 이후에 허가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 그 점검하는 사항이 뭐냐면 등록해줄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 화물자동차 그 노란색 번호판이죠. 그게 다 등록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차고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운송업은 다 적재물 배상 보험들을 가입을 해야 돼. 반드시 필이에요. 얘는 이거 추가된 거죠.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차고지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이 업자가 업자의 이제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다가 차고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같은 도내에 있는 연접해 있는 시군에 차고지 설치하는 것도 인정해주고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뭐 공동 차고지나 공용 차고지, 뭐 화물자동차 휴게소까지 차고지를 갖추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 기준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5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년마다 이 허가 기준에 계속 부합하는지를 또 갱신해 가면서 내가 신고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3개월 이내에 허가 신고사항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돼. 반드시. 변경허가. 중요사항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허가사업이니까.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는 걸로 괜찮다. 그리고 이 신고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30일 이내에. 경미하다고 해도 변경신고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원이에요. 이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하고 운송가맹사업을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운송가맹사업은 전국에 걸쳐서 영업할 수 있는 형태인 거군요. 가맹점을 두고. 그 컨셉을 기억을 하세요. 화물자동차는 주사업소가 있는 거예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운송가맹사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들이 이런 거예요. 크리티컬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대표자나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그 다음에 화물 취급소의 설치나 폐지 부분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의 대폐차. 폐차는 아실 거고, 대차는 그 노란색 번호판이랑 차량이랑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대차. 그러니까 차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초록색 번호판일 거 아니에요. 그 번호판을 떼고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붙이는 작업을 말해요. 그 이후로 이 차는 화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 이전. 근데 이 가맹사업 쪽에, 운송 가맹사업 쪽에서는 주사무소 이전 제약 내용이 없죠. 왜냐면 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무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경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보통 관할 구역 내에서 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이전이 이루어지면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초록색 부분은 이제 각 법에서 각 사업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크리티컬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이제 변경 허가 금지 부분들. 주사무소 이전하는 변경 허가 금지. 주사무소 이전 못하게 하는 거죠.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 받았을 때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벌을 받게끔 하는 관할 관청을 바뀌어지는 거죠. 주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차수반 변경허가 금지. 운행하는 차량 대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뭐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미이행한 사항이 있다든지 감차조치 명령을 받은 다음에 1년이 안 지났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증차수반 변경허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서를 제출을 한다. 근데 얘는 협회에 제출해요.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확인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가 돈을 받죠. 운송사업자들한테. 신고수리의 통지. 최종적으로 전달은 국장한테 되는 거예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3일이 지났는데 뭐 가타부타 얘기 안 해주면 그 다음날 4일째 되는 날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신고수리 통지기한은 운수사업의 세 가지 형태별로 3일, 주선업은 5일, 가맹업은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통지기한이 달라요.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의 결격 사유. 허가 받을 때 이 기업이 운송사업체로 허가를 받을 때 결격 사유.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인. 여기 또 누가 없어요? 미성년자가 없죠. 미성년자. 파산자는 있고요.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된다라는 뜻인 거고. 그다음에 2년 유예 기간 중 2년. 근데 요게 특이하죠. 거짓 부정으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요 부분만 별도로 특이한 거예요. 나머지 사항들은 똑같죠. 그죠? 다음은 이제 철도사업. 철도사업은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국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국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객 수요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철도사업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 차량을 이용하여 돈 받고 여객이나 화물 운송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 이외에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철도사업은 면허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거와 대비해서 전용철도가 뭐 용어 문제로 시험지에 가끔 나옵니다.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 철도사업의 면허, 면허 및 관련 서류. 철도사업을 경영하라고 하는 자는 사업용 철도 노선을 정해서 이쪽도 국장이에요. 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면허를 내줄 때 국장이 이 원하는 사업자한테 너 이거 하려면 뭐 좀 해줘야 돼 이런 부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를 받으려면 국토부령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면허 신청서를 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면허 취득 기능은 비법인은 안 돼요. 법인만 됩니다. 법인만 돼야 돼요. 법인만 됩니다. 법인. 철도사업의 변경. 원칙적으로는 신고합니다. 그래서 철도사업 내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공공을 대상으로 이 여객운송이라든지 화물운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도사업 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목표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경사항을 적용시키기 바라는. 변경 목표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변경 목표일에서 2개월 전까지 인가를 받아야 돼. 제일 경미한 게 신고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 그 다음에 인허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벽지 노선, 상간 벽지죠, 그죠? 도서 상간 지형, 철도 운송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이런 거는 그 해당 그 촌에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운행 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지금까지 써왔던 여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객 열차에 한정해서 운행 구간을 변경할 때도 크리티컬한 건 거고. 그 다음에 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에 신설 폐지, 그 다음에 10분의 2 이상의 변경,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10분의 2 이상의 변경도 크리티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정차역의 신설 폐지가 기존 대비 10분의 2 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는 똑같죠. 운행 횟수. 횟수별로 봤을 때 10분의 1 이상이면 우리가 크리티컬한 걸로 본다고 했죠. 근데 단 또 조건이 붙어요. 뭐 방학 기간 동안에만, 그 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에만. 그러니까 3개월 이내의 임시 변경은 제외해줍니다. 대통령 중호 사항으로 안 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변경 목표일 2개월 전까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제한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정한 날에 철도 사업을 하기로 지정한 날에 혹은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을 안 하네. 또 그러니까 변경 상황이 생기면 그걸 안 받아줘. 일단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변경을 요청을 해야지. 시작도 안 해놓고 변경을 시켜달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선 운행 중지 운행 이거 혼났을 때 벌 받고 있는 기간 변경명령 기간 받은 후 1년 내일 경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미이행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는 철도사고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거나 빈도가 잦을 경우 안 해준다.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돼. 철도교통에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이용자 편의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할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한 이제 여객이나 화물 수요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화량의 철도 차량의 대수라든지 사용 연한 규격 이런 것들이 뭐 국장령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철도 사업 면허의 결격 사유. 면허 취득하려고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파산 선고자 있는데 또 누가 빠졌어요? 미성년자는 빠졌어요. 근데 얘는 면허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법인만 되기 때문에 법인의 임원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타는 똑같죠. 뭐 2년이 안 지난 사람, 집행유예 기간, 그다음에 면허 취소된 후 뭐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운임이라든지 요금 신고 부분들. 철도 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 요금을 국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어차피 돈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일단 받아요. 신고를 받아요. 이 신고를 할 때 국장이 미리 지정해 놓은 상한을 초과할 수 없어요. 초과해서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국장이 이 상한선을 정해 놔야 되잖아요. 국장이 그 상한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처음 나오죠, 이 아저씨.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변경 운임 요금의 개시. 그러니까 운임 요금을 변경하려면 시행 일주일 전에 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시를 하면 됩니다. 감면가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전인데 급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깎아주는 겁니까? 그다음에 부가 운임의 징수. 과거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안 나오네요. 무임승차 시 여러분 전철에 무임승차할 때 그 부가운임 같은 거 조항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돈 안 내면 승차 구간 운임을 일단 내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운임의 30배를 내야 된다. 뭐 30배. 그다음에 화물일 경우에 운송장 운임 과소기재 시에는 일단
일정 부분 낸 게 있죠. 근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 부족 운임에다가 부족 운임의 5배 내야 된다. 이 셜터 운임 요금은 뭐다? 신고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사업 약관,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 요건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신고하는 거다. 국장한테 신고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 사업의 종류, 뭐 운임 요금의 수수 똑같죠, 그죠? 인도 인수 취급부가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틀리다? 철도 사업 약관에는 부가 운임에 관한 사항이, 부가 운임에 대한 사항 여기 있죠? 부가 운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철도에는 여객을 태우잖아요. 여객이 그 철도 안에서 하차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행위에 대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요거 체크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운수협정과 협정과 인가. 공동운수협정이라는 것은 철도사업자랑 철도사업자가 공동경영하거나 같이 운수협정을 맺어서 얼라이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칫 얘네들 단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장이 협의를 하게 되죠. 국장이. 그 다음에 이 협정과 관련해서 국토부령의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 이내, 운행 횟수였죠, 횟수. 횟수의 10분의 1 이내. 이거는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갖고 말장난해서 문제 나오기도 하죠, 그죠? 아, 앞서서 그 정차역의 증감은 10분의 2라고 했어요.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철도사업의 양도양수, 신가서에다가 계약서 사본, 법인 설립 계약서, 합병인가 신청서, 계약서 사본, 합병의 방법과 조건서류. 양도양수 합병일 경우 계약체결 1개월 이내, 계약체결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앞에서는 신고만 하면 됐었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근데 얘는 공공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켜주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얘는 그것도 면밀히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사업의 휴폐업도 얘는 신고로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얘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휴업 신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업은 신고만으로도 괜찮다. 보통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신고로 된다. 그리고 휴업은 6개월 안에만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은 휴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국장한테 제출을 하고요. 허가 통지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이에요, 2개월. 그 다음에 휴폐업 내용의 게시 의무. 허가를 해줬다면 허가를 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시면 됩니다. 면허취소나 행정처분. 다음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정리를 명할 수 있다. 거짓부정. 임원 중 결격 사유. 이거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요 내용 나와요. 임원 중에 어떤 결격 사유일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정상화시키면, 개인 바꾸면 제외시켜준다. 과징금은 각 사업에서 제일 세요, 얘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1억 원의 과징금을 내립니다. 항만 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 운송사업. 관리청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관리청.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그, 등록자, 그죠? 신고권, 신고를 허락해주는, 신고를 받아서, 뭐, 등록해주는 등록권자가, 이, 관리청으로 바뀌었어요.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을 관리청이라고 부르고요. 국가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은 해장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청이 되고요. 지방관리무역항이나 지방관리연안항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런데 감정이랑 검량사업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해장이 한다라는 특이사항을 갖고 있죠. 항만운송사업.
얘는 말이 운송 사업이지 물류 서비스업. 1장에 보면 물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항만 운송 사업이 물류 서비스업. 내용을 보게 되면 하역, 검수, 감정, 검량. 그러니까 운송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얘기를 해요. 항만 하역 사업은 항만별로 등록을 하는데, 그래서 관리청이 해장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될 수 있어요. 이 해당 항만이 국가 관리 무역항인지 지역 관리 무역항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장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감정, 그 다음에 검량 사업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상관없이 해장이 관리청이 된다. 하역 사업의 등록 기준, 여기 보면은 1급지, 그죠? 1급지 정도 외워두시면 돼요. 1급지에 해당하는 거. 제일 큰 항들이잖아요. 부산, 인천, 울산, 포항, 광양. 시설은 10억 원 이상, 자본금은 2억 원 이상. 그리고 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설 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이 항만 하역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가 갖고 있어야 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조건에 대한 부분들 시험 문제에 조제가 됩니다. 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 예, 검수사가 되는 동시에 검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회장이 실시하는 자격 시험, 검수사, 감정사, 그죠? 검량사, 얘가 이제 해운 3종 자격증인데 합격한 이후에 회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검수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국 검수 검정 협회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부정행위, 시험 치르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3년한 응시 제한이 된다.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는 안 된다. 미성년자는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인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누가 빠졌어요? 파산자는 되는 거예요. 파산자는 결격 사유가 아닌 거고요. 또 특이한 건 이게 있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건 몇 년이었어요, 원래. 다른 법에서는 다 2년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3년인 거예요, 3년. 3년. 그 다음에 똑같죠. 집행유예기간이라든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운임 및 요금 쪽, 항만하역 사업 쪽에서 운임과 요금과 관련된 사항들은 뭐다? 인가하는 내용이 있다. 해수부령에 따라서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관리청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사항들, 신고 부분들, 특정 화주의 화물만 취급하거나 관리청이 없는 비관리청이거나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치한 항만일 경우에는 신고로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국가관리 무역항이라든지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에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항만하역 사업은 근데 검수, 검량, 감정 사업은 신고하는 걸로 된다. 신고 수리의 통지는 이 나와 있는 비관리청 특정 화주 화물만 취급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 수리 통지를 해주면 되고요. 얘는 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검수, 검량, 감정 쪽은 14일.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통지를 해주면 돼요. 신고수리 의제 동일하고요. 권리 의무 승계, 여기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앞선 논리랑 다 똑같아요.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은 뭐 등록 신고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 요건이 좀 나오죠. 항만별 업종별로 해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다 뭘 해야 된다?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은 등록하게 된다. 근데 뭐만? 선형품 공급업만 해장한테 신고하고 말아버린다. 선형품 공급업은 이제 배 안에서 쓸 유지보수 운영 절차예요. 유지보수 운영 자재예요. 우리가 먹고 쓰고 소모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신고하는 걸로
된다라는 거죠. 선영품 공급업 같은 경우에는. 선영품 공급업 신고 수리는 관리청에서 6일 이내에 수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선박연료 공급업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사용장비 추가나 해수병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5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 요 정도 사항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7개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그 사업하고 조사 계획 부분만 다뤘는데요. 지금 있는 시점에서 좀 몇 개 법률을 가성비 있게 다뤄보자면 요 네 개의 법률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류정책기본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이랑 항만운송사업법은 여러분 이런 책들 보신다 하더라도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0장 정도. 10장 정도를, 그러니까 작은 편이죠. 되게 작은 편인데 한 4문제 출제되는데 3문제 정도를 쉽게 맞을 수가 있어요. 항만운송도 사업법도 이제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좀 쉽게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학습 요구량이 꽤 되죠. 중간 정도 되는데, 뭐, 중요도는 좋아요. 분량 대비 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 정도를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은 전체 베이스 법률이기 때문에 양도 많지만, 중요도도 높아요.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 양도 많고, 대신에 문제의 정형화 정도는 또 높다라는 거예요. 좀 쉬운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면 9, 6, 9문제, 15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죠? 15문제 정도 되고 오늘 제가 다뤘던 두 개 파트에서 한 8문제, 10문제 정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40점은 넘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기타 문의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